방송하면서 중간에 BJ가 편집각을 직접 누르기는 힘들거든요. 자, 좀 자세히 좀 편하게 듣고 이게 100분에서 2시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좀 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거 히트 카운트를 체크해줄 수 있는 매니저가 이걸 일일이 룰을 알고 체크를 할 수도 없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이거 뭐냐 동영상 리코딩하면서 그거나 봐야지. 그 뭐냐 양심장님 아이나이 9900K인가? 그거 뜯다 하는 방송 맞던데. 세계 최초 9900K 뜯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자까지 와서 뜯다 방송 하던데. 이거 플랫폼이요? 어떤 플랫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PC버전 스피드런 전 세계랭킹 10이구요 제가 세계랭킹 10이구요 근데 한국사람 중에서는 제가 5위에요 그리고 제 바로 6순위에 한국분이 한 3분인가가 연속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TV 거기 이즈랭킹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즈랭킹까지는 넘을 수 있으나. 근데 제가 그 데미지 부스트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데미지 부스트 받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한번 데미지 리스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데미지 부스트를 좀 잘 못해서. 그래도 길은 인간하면 다 외워요. 제가 레이맨을 한 21년을 했기 때문에 레이맨 21년을 해와가지고 근데 이제 스피드런을 선댄지는 제가 얼마 안됐어요. 한달 됐나? 스피드런은 한달 됐어. 스피드런은 이제 한달 돼가지고 스피드런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세계 랭킹 10위. 그리고 플스 버전은 제가 없어요. 플스 버전 해보고 싶긴 한데 플스 버전이 길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0시 반인가 1시인가 그때부터 계속 몇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중간쯤 가서 다시 시도하고 막 한 중간쯤씩 가서 다시 시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평소보다 계속 막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Hey Raven! Take this magic thing! 막상 데미지를 써 하려니까 평소보다 많이 맞고 평소에도 막 그렇게 안 맞고 다니는 건데 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게 됐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데미지를 주는 우선순위가 데미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점인 경우에만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직까지 데미지를 주는 랭킹에 보면 그거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일단은 한국분 미스타리 유일하게 PC 버전으로 했고 그리고 PC 버전으로 한 달님이 유일하게 한때도 안 맞고 애기를 했어. 근데 한때도 안 맞고 솔직히 1대도 맞고 그 다음 2위가 5대 맞고 3위가 10대로 맞았고 그 다음에 4위가 39대 5위가 50대. 내가 솔직히 4위하고 5위보다는 좀 덜 맞는다. 아무리 못해도 4등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이거 절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였는데. 와, 호박을 살렸다. 걸치고. 아우, 아직도 모기가 있나? 가려워. 보일러실에 나와요? 보일러실에 뭐 고인물이 있나? 그 고인물이 있어야지 알을 낳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리고 우리 동네는요 꼭 보일러실 아니더라도요 그 우리 동네 그 아파트 옆에요 그 빗물펌프장이 있어요. 비 좀만 와도 그냥 그 이후에 한동안 냄새를 많이 나고 물기도 많이 나고 아파트 바로 옆에 강 앞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쵸, 핫하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그 보일러 병들이요, 여름에도 그 계속 그 새벽마다 그 보일러 가동해야 되는 거 알죠? 보일러 병. 보일러병들이 진짜 밤마다 보일러 관련해서 그 가동이라고 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보일러병들은 경계근무를 안 서더라고요. 보일러병들은 그래서 보일러 병대 안 서고 그리고 치사병 특별히 변하는 그리고 군견병대는 새벽에 순찰하고 영화배우 조현지 씨 있잖아요. 우리 대대 군견병이었거든요. 내가 남순이하고 같은 대대였는데 남순이 영예 준비. 그래서 가끔씩 내가 중앙에서 부침을 설 때 군견순찰 나가는 조현지 씨. 하여간 그래서 그 보일러 그 라디에이터 그 막 진짜 막 똑똑똑똑똑 소리 나오고 그리고 뭐냐 그 보일러 병들이 그것도 해요. 네네, 그 시설공사 뭐 이런 것도 해요. 수도관 뭐 이런 거. 세면대 막 이런 거 공사도 하는데. 배관공 막 이런 거. 제가 해본 레이맨 시리즈가요, 이거하고 그 요즘 윈도우즈 10 버전으로 나오는 그 패키지에 그 뭐 레이맨 그 메이드 바이 그 팬 그 버전하고 60레벨하고 그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맛보기로 해보고 그리고 그 뭐냐 이게 약간 그 어린이 교육용으로 나온 그 레이맨 뭐 에듀케이션 이런 거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레이맨 플러스라는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영어하고 숫자와 관련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 수준은 숫자는 한 네 자릿수까지 나오고 숫자가 네 자릿수까지 나오고 그 영어 단어가 한 중학교 수준의 그 단어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근데 단어는 그 수준이야. 근데 길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애들이 하기엔 길이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문제까지 풀면서 기분 나왔다. 그래서 그 레이맨 플러스가 엄청 어려워. 분명 막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길은 막 중학생들도 헤매는 거.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 각국 언어로 돼 있어서 그 레이맨 플러스가 그거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만 한국어예요. 레인맨 레저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997년부터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길은 외웠고 스피드런은 제가 지난달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교육 DJ다 보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그 역사 컨텐츠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컨텐츠, 주로 해외 스포츠 중계를 해요. 메이저리그하고 해외 축구. 지금 요즘 야구 포스트 시즌이죠. 나 아침에 이런 주상 관련이 중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라 오예. 이제 이거 가볍게 쓰면 되고 여기서 꼭 오 이번에 안 맞았다. 저기를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저 벤장이를 그냥 때리고 마시면 돼요. 데미지를 쌓아요. 스피드로는 그냥 뛰어넘으시죠. 제가 저기를 그 데미지를 받고 저기 올라가는 걸 못해요. 그래서 요 스테이지를 유독 시간에 많이 걸려요. 스피드로는 아 한 대 맞았어요. 채팅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방금 딱 한 명 맞았는데 한 번도 안 주고 한 대 맞고 거길 왜 한 대를 맞았지? 그리고 여기서 버그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못해요. 여기서 버그를 제가 못 써가지고. 버그 쓰는 거 왜 없지? 꼬였다.
바꿔 가. 예! 이런다니까요. 막상 데미지 리스를 하려고 하면 아 놓쳤다. 놓쳐가지고 청석대로 막혀서 지도가 6개나 있잖아. 아, 지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미션이 6분이나 있으니까 당해버렸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유기털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노 됐으면 그냥 그대로 갈게요. 내가 죽어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일단 유기트
어쨌든 7위트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와, 얘기를 한 대도 안 맞고 통과했어. 얘기를 한 대도 안 맞고 Yeah!
현재까지 7위트 엑설렌트. 7위트죠?
현재까지 지금. 여기 조심해야 돼요. 파리트가 돼버리네.
가자. 죽으면 안 되죠. 현재 9일인데 지금.
모르겠어. 아, 혹시 몰라서 찍고 갈게. 위트죠, 현재. 까지 구이트. 12히트. 에휴. 노데스라서 간다.
소리가 늘어나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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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13호트. 15호트. 그리고 거기서 번지 때문에 둘 다 맞았고. 야호! 현재까지 13호트. 야호! 야호! 야호!
거야. 와우, 여기서 한 대도 안 맞았어?
지금까지 몇 시트지? 15이트? 15대 맞았는데 아직까지 중간에 뭐 피를 좀 잘 쳐가지고 한 번도 죽진 않았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끝내다 알았고 끝냈다. 어어, Mr. Dark kidnaps Batilla the Fairy. 현재까지 15이틀 한 번도 안 적었고요. 쉬는 시리트. 현재까지 한 번도 안 죽었다. 와.
그래, 여기 이렇게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이거 27인지 29인지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와, 무서워서 뭘 못하겠다. 그래서 아, 왜 거기서만 두 번을 죽냐고.
여기 한 대 맞는다 이거. Excellent. 자 이제 엔딩 보러 갈게요. 하게 두 번을 죽어가지고 주먹 스피드가 9위트 또는 31위트인데 올라가서 30 또는 32 4등 안에 되겠다.
save the world. 내가 타워가 세 개 있을 때 죽은 거를 그 모이트가 깎이는 건지 사이트가 깎이는 건지 그거를 기사님 사이트거든요. 그러면 방제를 여기서 됐어. 이렇게 저장해 놓을게. 노데스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만 이데스를 해버렸어. 자, 그러면 한번 좀 룰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한번 룰을 점검하는데 한번 룰 점검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뷰 룰. 그리고 한 대 맞을 때마다 1포인트 깎, 1포인트. 그리고 죽을 때마다 5, 무조건 5포인트인가? 포인트가 동률이 되지 않는 한 타임은 중요하지 않다. 헐. 'Getting hit multiple times in a row, but only losing one health point results in adding one point.' 이런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볼게요, 상황. 유튜브인가? 유튜브는 봐도 되는데. 아, 트위치네. 이런 경우가 있나봐요. 오, oh, no! 아, 이럴 때 사이트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30사이트구나. 왜 30사이트야? 그러면
30 사이트. 어, 그래도. 야. 그래도 4등이에요. 어. 참. 30 사이트.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아침에, 그, 류현진 선발 경기로, 그,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아, 피곤해.